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샌드위치 데이인데 잘 쉬셨어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시고 정책이 경제다 시간 진행하는데요. 김준일 평론가, 윤영중 대표 두 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 오늘 또 아침에 아브레우 고문, 아 발음이 쉽지 않은데 아브레우 고문이 세종정부청사에서 무려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그 지난 저번에 화요일에 잠깐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얘기했는데 아브레우 고문이 뭐 유전 개발 유망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유정의 트랩 존재 잠재력이 있다.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7개 유망한 구조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입증 방법은 이제 시추뿐이라서 시추를 해야 한다. 그러나 리스크는 경제성 높은 탄화수소 누적을 찾지 못한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대로 모든 언론들이 다 받아 썼어요. 그러면서 유망하다 그러면서 받아 썼는데 이건 맞는 거에서 저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해석이 너무 안 되는 그러니까 것도 용어를, 있고 용어를 복잡하게 쓴다고 이게 없는 게 있는 게 되고 있는 게 없는 게 되는 게 아니니까 유망은 영어로 차라리 쓰자. 프로스펙티브 전망이 좋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유망 구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가 유망해서 여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뭐 이런 거를 이제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 석유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예전에 나왔던 보도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그럼 옛날에 어떻게 했냐? 왜냐면은 지금 연매출이 지금 뭐 몇 조더라? 그 독일의 우드사이드. 여기가 이제. 호주의 우드사이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지금 작년에 이제 본인들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가망성 없는 유망하지 않은 데들을 다 퇴출시키면서 우리 손을 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 한국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국의 이번에 동해 6-1. 예, 그거를 이제 시사인이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러면 유망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거기는 유망 구조화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산업부 얘기예요. 유망 구조화는 쉽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유망한 데를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가 딱 집어가지고 여기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2000 그리고 이제 뭐 2D가 아니라 뭐 3D로 이제 뭐 했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2000 이게 이제 요 보도 자료거든요. 잘 안 보이실 테지만은 읽어 드릴게요. 배포일시는 2019년 4월 9일 오전 10시고요. 한국 석유공사 우드사이드사와 함께 동해 심해 탐사 사업 재개 한번 했다가 안 나와서 접었다가 다시 재개를 한 거예요. 동해 8광구하고 6-1광구 북부 지역 여기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거든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대규모 유전 및 가스전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심해 퇴적층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여기 이 양반이 지금 여기 같은 데예요? 예, 같은 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8광구하고 6-1광구라고 하니까 제가 뭐 거기에 세부적으로 같은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나온 데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드사이드 사와는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50-50으로 조광권을 이제 서로 가지게 돼가지고 우드사이드 사가 지금까지 파다가 작년에 손을 뗀 거고 이거는 이제 나온 거예요. 50%가 지분이 있는데 그냥 우린 포기하고 나갈래 이렇게 우드사이드가 한 거고 현재 지분이 있는 건가? 작년에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그러니까. 나간 거고. 포기하고 나가니까 이제 얘네 액트지오라는 애를 데려와가지고 그럼 야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나온다라는 건데 심지어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6-1광구 동부지역에서 대규모 심해 유망 구조를 발견하여 탐사 자원량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이렇게는 2020년 하반기 2020년인데 2019년이요. 2019년. 예, 2020년 하반기에 탐사정 시추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탐사정을 한 거예요. 안 나왔어. 근데 유망 구조를 발견했다는 얘기가 이미 여기 나왔도. 그러네요. 이미 4년 전에 나왔던 얘기라는. 그 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여기는 다 유망한데 왜냐하면 그 옆에서 또 가스도 나왔다가 남부 쪽에서 가스가 그렇죠, 나왔거든요. 나왔었죠. 그러니까 네. 이 근처는 다 유망한데니 어차피 확률은 10%예요. 뭐 10%가 20%가 되든 어쨌든 확률은 낮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지금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말이 다 틀려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가 지금 우드사이드가 직원이 5천 명이고 연 매출이 23조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발견도 하고 탐사도 하고 시추도 하고 그래서 실제 뽑아내면은 이익도 나눠갖고 이런 데고 액트지오란 데는 물론 아브레오 박사라 이분이 뭐 이제 엑슨모빌에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상 1인 기업
그렇죠. 1인 네. 기업이고 연매출 2만 7천 달러, 3,500만 원인데 작년에만 70억 원이 됐대. 도대체 70억 원을 준 호구는 누구야 도대체? 70억. 원래 평균 평소에는 3만 그러니까 2만 7천 달러였으니까 3,500만 뭐 원. 3,500만 원 정도 네. 되는 매출액을 2017년에 세워졌거든요. 네, 네. 우드사이드는 1954년에 세워졌고 얘네는 2017년에 세워졌고 여기는 23조 원, 여기는 3,500만 원. 근데 작년에만 갑자기 70억 원 준 호구는 누굴까?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아닐까요? 작년에. 이게 뭐냐고 이게. 3,500만 원에서 대박 쳤네 진짜. 그리고 이 양반이 그 무슨 200배 상승했어. 탄소 뭐 그거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탄화구조. 탄화수소. 탄화수소를 그러니까 네.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리스크다. 이게 네. 정확한 멘트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발견했다라는 거. 석유 이 양반이 처음에 들어와서 기자회견한 게 아직 석유와 가스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그날 공항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 심지어는 탄화수소도 못 발견했지만은 대충 3D로 보니까 여기에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2014년, 2019년에 한국석유공사하고 우드사이드사도 똑같은 걸 했어요. 2D하고 3D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해봤는데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글로벌 호구가 됐다, 내가 보기에는. 아니, 저는 글로벌도 글로벌이지만 약간 의심이 드는 게 석유공사거든요. 석유공사가 원래 옛날부터 우리 많이 헷갈려요. 저도 헷갈렸었는데 유공이 있었고 또 이 석유공사가 따로 있었거든요. 예. 대한석유공사가 유공이었고 이 석유공사는 원래 유계공이었어요. 예. 그래서 유류개발공사라고 해서 유전을 개발하는 데 특화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우리도 산유국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존속 가치 자체가 유전을 계속 개발해야만 존속할 수 있는 회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유전이 개발할 게 없다고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끊임없이 이런 희망을 줄 수밖에 없는 회사들. 하나 더 말씀드려요. 이게 요 보도자료는 2014년 12월 10일에 나온 거예요.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공사 호주의 우드사이드사와 동해에서 경북지역 22년치 사용분 가스 확보 기대라고 했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올해가 아니라 10년 전 2014년이요. 2014년이요. 네. 2014년? 예, 네, 2014년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동해 8광구 및 6-1광구 북부 심해 지역에 대한 3차원 정밀 물리탐사 자료의 특수 전산 처리 해석 결과 복수의 탄화수소 부존을 가리키는 현상이 확인되어 심해 시추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써있어요. 그때는 탄화수소가 발견이 됐다는 거였어요. 예. 그럼 더 나간 거네. 지금 아브레우 박사가 얘기한 것보다 더 진전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거다. 탄화수소 부존을 가리키는 현상이니까 탄화수소가 있을 가능성을 이때도 발견을 했다라는 거고 이 아브레오는 지금 탄화수소는 발견 못했다라는 게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14년에도 똑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왔고 2019년에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드사이드와 계약 종료됐다가 다시 한번 손잡고 했는데 또 안 나오고 그래서 우드사이드사는 아 여기는 가만 없어 손 떼고 나가고 근데 지금 액트지오 데려왔더니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신 거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이명박 때부터 사실 시작했어요. 네. 200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여기까지 지금 이어지는 거고 석유공사 얘기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가설입니다. 석유공사는 계속 파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존재 이유가 해외에서도 이제 시출을 하고 합작을 하지만은 국내에서도 계속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합리적인 추론은 우드사이드사가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고 해버리고 손을 떼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이제 더 이상 팔 수가 없잖아. 이렇게 세계에서 큰 기업도 손을 떼고 나갔는데, 야, 여기 가망성 있다고 하는 애들 찾아봐. 그래가지고 작은 애들 맞춤형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애를 잡아와가지고 돈을 70억을 주고 이거를 해놓고 대통령한테 이제 그냥 보고를 한 거지. 자, 저희 계속 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석유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냥 딱 가서 하루 만에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신 대통령이 내가 보기 이건 추론입니다. 추론. 근데 굉장히 제가 보기 이건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요 추론과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예예예. 예. 저도 사실 요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이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요즘 의심이 드는 게 대통령실에서 우리 방송을 좀 보고 있나. 예. 그런 생각이 약간 드는 게 제가 지지난 방송인가요? 아마 조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 발표 프로세스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다른 거 말고 하나만 조언하자면 그냥 제발 직접 발표하시라.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아니면 장관이든 뭐 어디 수석보좌관 회의나 이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한 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자료 나가는 식으로 발표하지 말고 직접 발표하시라 이렇게 조언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조언에 약간 앞글자, 항상 앞글자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3일에 갑자기 처음 생긴 거예요. 국정 브리핑. 국정 브리핑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새로 만든 거죠. 만들었어요. 새로 만든 거예요. 네. 새로 6월 3일에 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6월 3일에 국정 브리핑을 한대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브리핑을 할지 그것부터 일단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국정 브리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는 불리한 사건이니까 얘기하진 않을 것 같고, 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즈음에 1월부터 4월까지 세수결손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이것다처 다 불리한 얘기들이니까, 저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해서 뭐 이제 부처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의료대는 본인이 이제 시작한 의료 대란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이런 정도의 정책들을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모두가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새로운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예. 일단 저는 딱 두 가지만, 다시 두 가지. 이번 얘기는 정말 제대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조언 드리고 싶은데,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를 누가 발표할지. 누가 발표하는 것도 메시지거든요. 만약에 이 발표를 석유공사에서 발표했을 때랑, 산자부 장관이 발표했을 때랑, 국무총리가 발표했을 때랑, 대통령이 발표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타이밍에 발표해야 될지, 누가 발표할지와 어느 타이밍에 발표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일단 대통령이 지금 같은 타이밍에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짜 사업성이 높다면은 이 사업은 당연히 여러 민간 업체들과 해외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같이 개발에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개발에 같이 참여했었던 우드사이드는 나가 떨어졌었고, 그러니까 그런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타이밍에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파야 되는 정책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다른 기업들은 막 파야 되는 유인이 별로 없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저는 이 발표의 프로세스가, 과연 이번 정책의 경우에는 발표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심지어는 제가 놀랐던 뉴스 중에 하나는 뭐 해프닝일 수 있겠지만, 이 대통령의 발표를 산자부 대변인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런데 또 산자부의 해명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대변인만 모르고 있었다. 근데 경향신문이 다시 보도를 했는데 산자부의 해명은 대변인만 모르고 있었다라고 또 그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 이 정부의 그 특징을 하나 꼽아보자면은 즉흥성이거든요. 이 즉흥성을 확인해보는 되게 중요한 방법은 그 업무와 유관된 정부 부처의 핵심 인사들이 이 사안들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준비된 문서가 있었는가 라는 걸 살펴보면 되는데, 이번 정책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너무 즉흥적이다. 네. 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 직접 만나서 얘기해주세요. 다음번에 이게 방송에서 얘기한 거 이렇게 잘못 들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니 그 방금 산자부 대변인이 몰랐다는 그 얘기는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향신문 이제 보도가 나온 거고, 이게 그러니까 산자부가 보고한 지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했는데,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산자부 장관도 그래서 또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산자부 소관이니까 기자들이 이제 대변인실에 물어본 거예요. 산자부 대변인실에. 그러니까 용산 출입 기자도 있지만 산자부 출입 기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용산에서는 막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보고가 언제 된 거냐, 그런데 대변인실에 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이 과정에 대해서 그럼 언제 보고가 되고 어떻게 됐는지를 좀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이거는 국익에 관련된 거니 밝힐 수는 없다,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왜 산자부 대변인이 몰랐냐, 그러니까 대변인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았다. 산자부가 왜 몰랐냐, 그러니까 대변인만 몰랐다. 변명하다가 그렇게 된 거구나. 아 정말 조금 이렇게 우왕좌왕하네요. 자중질 아니네. 즉흥적으로 한 건 맞는 것 같아. 그냥 저는 이거를 표현을 이제 즉흥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국정 운영은 갬블링 도박처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갬블링 하듯이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이 다 그냥 하나 걸려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뭐 의대 정원 2천 명도 마찬가지고, 뭐 만 5세 뭐 초등학교 되면 뭐 좋은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던져보고 그냥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참 모르겠다. 예. 제가 화요일 날 안 그래도 그렇게 막 던지는 확률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20% 이게 근거가 있냐. 그래서 제가 뭘 계산을 해봤냐면, 제가 또 전공 분야잖아요. 경제학자는 통계를 잘해야 돼서 EBS 통계를 다시 봤어요. 그 수능 통계만 알면 이거 풀 수 있거든요. 20% 윤석열 대통령이 20%의 확률로 유전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거짓말일 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계산을 해봤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 다섯 번을 파면요. 다섯 네. 번을 파면은 20%인데 다섯 번 파면은 100% 확률을 찾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네. 1에서 5분의 4, 다섯 제곱 빼고 뭐 이래야 돼서 67%. 네. 67%만 확인할 수 있어요. 거짓말인지 참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률 67%. 근데 네. 이걸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우리 보통 5% 이내에 뭐 유의 수준에서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확인하려면 14번 파야 돼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한 번 파는데 5천억 든다고 생각하면 14번 파면 7조 원 들거든요. 한 번 파는데 천억 정도. 천억. 예, 예, 예. 그러면 14번 파면 1조 4천억. 1조 4천억. 1조 4천억 드는 예, 예. 거죠. 그리고 기간도 뭐 다섯 번 파는데 두 번 걸린다 그러면 2년 걸린다 그러면은 한 4년 5년 정도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임기 내내 계속 판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나올 때까지.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 안 가는 게 2014년부터 그렇게 파고 있었으면 벌써 저는 이거 14번 채웠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 이미 6-1에서만 25번을 팠다는 거예요. 꽂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럼 확인된 건데 그러면 유의 확률 뭐 유의 수준 뭐 5% 이내에서 거긴 없다 이거 확정할 수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또 나왔다고 하니 또 파는 거고 이건 석유공사 자체 이제 존립을 위해서 계속 파는 게 아닌가. 그럼 일단 이 얘기는 아브레오 고문이 발표를 했지만 의혹은 가셔지지 않았고 10년 전에 발표했던 것을 재탕이다. 그것도 석유공사가 보도자료로 냈던 것을 재탕이고 그 용어가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복붙이다. 10년 전 발표의 복붙이다. 이렇게 결론 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중요한 얘기 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네, 중요한 얘기. 종부세 네, 얘기하려고 네. 그러는데 종부세금 하면은 근데 보통 어려워 이런 분들이 많은데 종부세가 차기 대선 구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 전문가 윤형중 대표님하고 또 정치 평론을 아주 잘하시는 초기 있으신 김준일 평론가님 같이 모신 거예요.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정책을 정치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을 정치로 풀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 이거 오늘 딱 끝장을 한번 보자. 예.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김준일 평론가님이 좀 제가요? 네네. 정치적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지금 뭐 박찬대 네. 대표가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가 이제 뭐 종부세 얘기는 사실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제 얘기를 하고 몇몇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선제적으로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나오니 정부에서는 이제 특히 여당에서는 이제 환영에 이제 나왔는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꺼낸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여기가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왜 우리의 정체성인 종부세를 왜 건드리려고 하냐.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 지금 뭐 얘기는 폐지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투기 목적이다 그런 것도 아닌데 집값은 많이 상승했고 그러니 부담이 세니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자. 그러니까 이게 특정 기간을 이제 채운 사람에 한해서는 이제 종부세를 면제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폐지는 아니고 뭐 막 이게 말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는 폐지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데에서는 완화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세부담을 감면해 줘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스톱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일단 중단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고민정 뭐 박찬대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꺼내고 왜 스톱을 시켰는지는 제가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힌 건가요, 정확하게? 정확? 예전부터 뭐 그 국민의힘의 뭐 전신인 뭐 이 저 제도가 2005년도에 시작된 정책이잖아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고 또 이 정책의 뭐 설계자로 알려진 사람은 뭐 두 번이나 부동산 정책의 총책임자를 맡았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 정책이 결정적으로 실현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을 맡았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쓴 이제 글들을 보면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이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당시 도입 때부터 일단 뭐 지금까지 도입 배경 조금 이따가 말씀해 네. 주시고 현재 지금 윤 정부가 어떤 입장이에요? 아, 네, 당연히 그 윤 정부는 공약 때는 재산세와 폐지하는 게 맞다. 재산세와 통합하는 게 맞다. 통합하는 게 맞다. 아, 네, 통합하는 게 아. 맞고 종부세와 관련해서 부동산 세제의 세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라는 게 명확한 공약의 워딩이었습니다. 공약은 그랬는데 지금 논의가 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기사 나온 거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하겠다고 얘기했다고 기사를 봤는데 그게 확정적인 입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이미 한번 완화를 했는데 그 부분은 폐지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세율 조정은 이거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법으로 돼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뭐죠? 공정가격을 적용하는 비율을 조정을 해가지고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놓은 거지 이거 자체 법 자체를 건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본인들이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거를 이제 뭐 지금 해서 세부담을 낮춰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 조세 법률주의 때문에 종부세 개폐는 당연히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하려면은 국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기본적으로 폐지를 하고 싶었던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입장이 있었고, 하지만 완전 폐지로 갔을 때의 여론의 부담, 또 실제로 실현 가능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방금 얘기했었던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시행령상으로 재산세나 종부세를 정부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곱하면서 마지막 이제 세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그 곱하는 금액을 정부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60%에서 100%로 이렇게 그 밴드를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일단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당시 그 윤석열 정부의 좀 입장이었습니다. 정부는 어쨌든 지금 입법권은 없으니까 입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 부담을 줄여나가고 결국에는 없어지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민주당이 이런 그 의제를 꺼내준 게 네, 한 거고. 그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조국 혁신당은 또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어요.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지난번에 어디서 표를 많이 얻었냐 이렇게 지역별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얻은 데가 강남에서 많이 얻었고요. 서울에서 네. 오, 그랬어요? 아, 예. 상대적으로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와, 강남 지역, 부산으로 그렇구나. 따지면 해운대구 막 이런데 잘 싸는데. 아,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죠. 예, 소위 말하는 고소득층들이 조국혁신당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이제 본인들의 정체성을 더 이제 레프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약간 이게 되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지층하고 이게 본인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이게 막 괴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 일종의 이제 명사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셀럽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정당이고 사실 이 당의 정체성이라는 거를 뭐라고 지금 확립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의힘을 예전에 찍었는데 국민의힘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싫고 그랬던 사람들이 차라리 조국이 낫겠다. 이재명 저 정당보다는 차라리 조국이 낫겠다라고 찍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서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뭐 의사나 뭐 이렇게 고소득층인데 금융기관이 있는 분들인데 조국혁신당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은 싫은 거야. 얘네는 좀 망해야 될 것 같아 이번 총선에. 그런데 민주당은 싫다라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역은 안 냈으니까 조국혁신당이니까 정당 투표를 조국혁신당에 한 사람들이 꽤 된다 고소득자들이. 그런데 어쨌든 종부세는 조국혁신당은 종부세 폐지 반대. 뭐 이런 스탠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찍었어요. 높은데 아니, 그거는 실제 통계로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네, 선관위 데이터로. 네. 그렇군요. 잠깐 이 시점에서 윤영중 대표님 종부세가 네. 뭔지 한번 정리해 주시고 네.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부세 얘기 많이 하는데 좀 헷갈리더라고요. 종부세 1조의 종부세에 대한 뭐 계략적인 목적과 네. 뭐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뭐 그 고액의 일단 대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예요. 네.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네 가지 목적인데 뭐 네 번째 목적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종부세 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대략 이게 그뭐 제가 오기 전에 그 뉴시스 기사를 하나 보고 왔는데 뭐그 공유를 해주셔서 보고 왔는데 서울의 뭐 10채 중에 6채가 그 종부세 대상이다 이런 기사가 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세제가 좀 복잡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좀 틀린 말 그대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틀린 기사인데 틀렸어요. 네. 틀린 기사인데 그러니까 일단 그 기사 좀 많이 틀렸어요. 네. 많이 틀렸는데 일단 종부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그 부과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네. 부과 기준이 달라진 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다르게 이제 부과하기 시작한 건데 그게 최근에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일단 1주택자에 한해서는 12억 원. 근데 요 12억 원도 그 뉴시스 기사에서는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6억 원을 기준 6억 원은 듣도 보도 못한 숫자. 옛날에 6억 원이 기준이었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다주택자도 9억 원이 기준이거든요. 아무튼 1주택자는 12억 원이 기준이에요. 12억 원이 매매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 공시지가 12억 원이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따지면 한 60% 후반 정도 되거든요. 예. 시가에 한 예, 60% 후반. 물론 그 주택마다 다릅니다. 조금 더 그게 높죠.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70, 80%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70%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15억 정도 되는 주택, 매매가 기준으로 15억 정도 되는 주택의 경우에 이제 종부세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15억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15억, 한 16억, 17억 이런 정도 시가는 되는 아파트라야 부과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그 정도 딱 정의를 해놓고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민주당이 이 사건을 불집힌 거네요. 종부세 논란 민주당에서 좀 이거 완화할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신 고민정 최고위원 뭐 이야기하고 몇 분이 얘기하면서 이게 불거진 것 같은데 박찬대 원내대표도 좀 이야기를 했었고 왜 이런 얘기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아마 이 자리에서 뭐 커밍아웃인가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민주당에서 지난 대선 때 그 정책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에서 정책을 다루는 일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조세 쪽 일을 했습니다. 네. 조세 쪽에 팀이 한 10명 정도로 짜여져 있었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에 계셨던 거죠. 네,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그 조세 쪽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의 한마디로 담당자였던 생각이에요. 담당자. 그리고 사실 오늘 잘 듣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얘기해 주세요. 비화가 많이 시원하게. 있습니다. 비화가 많이 있고 모든 비화를 공개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 지향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보유세 강화론자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제가 보유세 강화론자이지만 지난 선거 때는 막판에 이것도 약간 비화인데 막판에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마지막 회심의 카드로 몇몇 전문가들이 안을 만들어서 캠프에 던졌습니다. 예. 요걸 던지지 않으면 선거에서 질 것 같았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그치만 이 안이 제가 생각하는 지향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의 종부세가 그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그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유세라는 거는 굉장히 예민하고 세심하게 다뤄야 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보유세를 상당히 스마트한 정책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왜 민주당이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트라우마. 트라우마라는 거는 부동산 때문에 선거에 진다라는 걸 민주당은 굉장히 여러 번 겪어봤어요. 특히 참여정부 때도 겪었고요. 참여정부 때 아마 시작이 2005년도 재보궐선거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2006년도 지방선거, 2007년도 대선까지 판판이 졌습니다. 2008년도 총선까지요. 예. 그리고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강기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 총선 국면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게 그 선거에서 물론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외에는 그 이후에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판판이 저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는 늘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또 조세 부담의 급등이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민주당이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잖아요. 총선에서도 상당히 승리했고 또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좀 그 좋은 성적을 내려면 지금부터 부동산 세제를 좀 그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뭐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요 비유가 되게 적절할 것 같아요. 이 목욕물이 지저분해졌다고 목욕물을 이렇게 갈아야지 아니면 목욕물을 갈 아이가 좀 뭔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그 목욕을 또 시켜볼 수도 있고 뭐 영양을 공급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목욕을 시켜본 거예요. 목욕을 시켜서 목욕물이 지저분해졌어요. 그럼 목욕물을 버리고 뭐 세물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를 버리려는 지금 그 제 이 아이를 버리려는 게 단순한 비유가 아닌 게 이 부동산 가격과 저출생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이를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진일 평론을 뭐 들어보세요. 왜 민주당에서 정치적. 이걸 불을 지핀 예.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게. 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됐다. 이제 보수는 스스로 마이너리티인 거를 스스로 인정을 해야지 지금의 위기를 이제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은 민주당이 총선을 세 번 연속 승리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란 당의 역사를 봤을 때 2016년 2020년, 2024년 세 번 연속 승리했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두 번은 거의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상대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이제 왜 주류가 됐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 이제 X세대 그리고 이제 86세대 여기가 민주당의 이제 주축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1970년생이 이제 100만 명이 태어났고 거기를 이렇게 정점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뭐 한 해 90 제가 이제 74년생인데 저는 이제 95만 명 정도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구도 많은데 굉장히 독특한 정치적 경험을 하면서 이제 노무현을 경험하고 그 전의 세대는 이제 87년을 이제 경험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민주당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2002년에 20대였던 그 세대가 2012년에 30대가 되고 2022년에 40대가 됐는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차이가 안 나요. 60% 중후반이에요.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5% 정도 보면 돼요. 거기 그때 찍었던 사람들이 원래 근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세대 효과도 있고 코호트 효과도 이제 연령 효과가 있어서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나이 들면서 보수화 되잖아요. 현실적이 되고 뭐 집도 생기고 애도 생기고 막 그러면서. 예, 그건 아주 뭐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세대 효과, 코호트 효과가 너무 강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주류가 됐다라는 거는 선거에 이겨서이기도 하지만은 사회에서 가장 주축인 세대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 자료 제가 보내드린 거 있는데 자료 하나씩만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예 이번에 총선에서 이제 경향신문에서 기사 쓴 건데 평당 가격과 국민의힘 득표율이에요? 예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 상관관계가 저는 저 정도면 아 그거 그 지역 선거구예요? 선거구? 예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금 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강남 3구가 정확하게 평당 가격이 제일 높고 저럴 수가 있나? 정확하게 너무 지금, 잘 맞는데. 예,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집값하고 이 민주당 지지율, 국힘 지지율하고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들이 상단에 있는데 집값 높은 데도 있잖아요. 여기가 정확하게 한강베트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사실은 민주당이 선전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기에 있는 데가 뭐 광진구라든지 뭐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사실은 이 윤석열이 앵간히 했으면은 저기다 넘어갈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뭐 저기 저 중성동 뭐 예를 들면은 뭐 박성준 의원하고 이해훈 붙었던데 이런 데 생각보다 표차가 2%포인트인가 이런 정도밖에 안 났어요. 아 그랬구나. 광진도 마찬가지고 이 동네가 다 그런데요. 그리고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조정훈이 이겼잖아요. 네. 예, 박지은을. 여론조사상으로는 박지은이 이기는 걸로 이지은, 나왔는데 이지은. 죄송합니다. 이지은.
이재현 후보를 이겼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 용성이라고 불리는데 마포, 용산구, 성동구, 용산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권영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체한다라는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왜 고민정이 저 얘기를 했느냐? 광진이라서. 광진이라서 그런 거예요. 왜 박찬대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박찬대 연수구가 집값이 제일 높은 데 중에 한 군데 여기가. 아, 인천 연수구가요? 거기 바로 옆에 송도입니다. 송도 신도시가 있고 이번에도 격차가 거의 안 났어요. 박찬대가 굉장히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났기 때문에 박찬대는 사실은 약간 그러니까 국힘이 보수가 조금만 제정신 좀만 차리면 넘어갈 수 있는데 저기가 집값이 굉장히 민감한 데다라고 왜 그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알 수가 있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지난 그러니까 이건 한국리서치 자료예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으나 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우위로 돌아선 곳. 예. 그러니까 지난 이번에 대선이 이제 0.73% 포인트밖에 안 났는데 서울에서는 한 5% 포인트 차로 졌거든요. 네네. 이재명이.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이 많이 밀렸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지난번이 뭐 그러니까 윤석열이 앞서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근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균에. 왜냐하면 0.73밖에 안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서울은 이미 보수화됐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상당히 이게 위험하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이긴 데가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뭔가요? 집값 비싼 데예요 정확하게 서울에서 지난번에 대선 때는 적고 총선에서는 이긴 데예요 그러네요 집값이 비싼데 강남 뭐 이런 쪽은 아니고 강남은 이미 지난번에 네. 그러니까 강남은 지난번에도 지고 이번에도 졌으니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강남, 용산 이런 데는 이미 국민의힘으로 가 있고 예, 예, 예. 약간 갈 듯 말 듯한 곳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갔다 지금 하는. 제가 말씀드린 네. 광진구, 양천구, 목동 있는데 마포구, 강동구 그러네요. 뭐 이런 데잖아요. 전부 다. 자 인천에도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연수가 지금 박찬대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대선 때는 밀렸는데 이번에 총선에서는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득표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평균으로 회귀를 하면은 여기랑 밀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고민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20년 예전에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20년 수권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상당히 이런 수도권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 집값 문제로 이게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 원인을 따져보니 종부세 원인과 상당히 원인이 있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두 개 아 요거 요게 2022년 지난 대선에서 빨가면 빨갈수록 이 윤석열이 득표를 많이 한대고 파라면 파랄수록 이재명이 득표를 많이 한대요. 이건 투표 구별이네요. 예, 투표 구별. 예, 예. 그래 훨씬 촘촘하구나. 촘촘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양당 득표의 격차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강남이 빨갛잖아요. 강남 3구가. 강남 3구가 빨간데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다 빨개요. 이렇게. 근데 그 색깔이 좀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동자 빨갛고 마포 빨갛고 지금 광진 빨갛고 그러니까 여기가 평균으로 회귀하면 여기는 지금 다 날아간다는 거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한강 벨트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데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벨트 의원들은 이번에 종부세 안 바꾸면은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위기가 있고 심지어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다른 나라 다른 지역도 고령화되고 있지만은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1,400만으로 점점 늘고 있고요.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어요. 신입이 유입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고령화되고 있고 집값까지 저렇게 올라서 종부세 때문에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박찬대, 아까 고민정 등등등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이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론조사가 하나 있거든요. 여론조사 하나 보여주세요. 다음 거. 이재명 대표가 선을 그은 이유는 여론조사 준비가 안 됐나? 여론조사 정부 세 페이지. 네. 최근에 이제 참여연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부정 평가가 52. 그리고 긍정 평가가 27. 그리고 보통이 21. 그러니까 부정 평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폐지가 되면은 전국적으로는 그 세밀한 지역에서는 이기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냐면 254개 지역구에서는 유불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종부세를 폐지를 하면은 손해 보는 거예요. 이재명은 대선을 나오기 때문에 전체판을 봐야 되는 거니까 전체 인구의 유동 이게 어떤 영향이냐. 그러니까 대선을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종부세 안 건드리는 게 낫고 하지만 총선을 위해서는 그 지역구에 걸린 사람들은 건드리는 게 낫고 그러니까 일단은 야 스톱해. 이재명은 이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정치적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가장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념 성향별로 이게 있거든요. 여기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게 보수, 중도, 진보 중에서 어디가 가장 폐지에 긍정적인 것 같아요? 폐지니까 보수가 긍정적이겠죠? 아닙니다. 진보가 가장 긍정적이에요. 진보? 예, 보수가 가장 폐지에 부정적이에요.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착각한 거 이건 해석 먼저 수치를 말씀드리면 이념 성향별로 보면 은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진보는 35%가 긍정을 했고요. 중도는 29%가 긍정을 했고요. 보수는 18%가 긍정을 했어요. 거꾸로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거꾸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가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보수가 65% 그리고 부정적이고요. 중도가 50% 진보가 46% 부정이에요. 어쨌든 부정이 다 높은데 진보가 가장 긍정이 높고 민주당 지지자 지지층으로만 따지면은 부정 39 긍정 38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의 지지층은 40대, 50대가 핵심이에요. 네. 40대, 50대에 종부세 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 아.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 물론 강남 3구에 이제 부자들이 많이 내기는 하겠죠. 그렇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종부세를 내는 데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아파트 10채 중에 한 채가 이제 내기 시작해요. 이 정도면은 너무 이제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종부세 내는 범위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상당히 걸리기 시작하고. 아니 근데 그게 세대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40, 50대가 민주당 지지자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친구들 만나면은 비슷한 나이대에 다 동창들 만나잖아요. 10명 모이면은 저는 50대 초반이니까. 저도 이제 50대 이제 시작. 근데 한 명이 종부세를 내면 그 친구가 너무 많이 욕을 해가지고 딴 사람들이 나는 전세 사는데 그래도 뭔가 잘못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 그런 세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이간 민주당 지지자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 가장 자산도 많고 소득도 많은 세대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니 실제 결과도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은 매우 부자 아니면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 무직자 뭐 주부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자영업자 주 지지층을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양극화돼 있고 그 가운데 부분은 오히려 민주당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 문제가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하지 않는다. 아, 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민주당이 지금 우리 사회 주류가 됐고 사실은 4, 50대 특히 경제활동하는 4, 50대 주류가 민주당의 주요 지지자인데 사실은 이분들은 종부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걸 반영해서 민주당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그 일단 이 종부세는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도 애증이 있는 그런 세제예요. 왜냐면은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뭐 이런 무수한 선거를 겪으면서 아, 이 제도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제 그런 애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애보단 증이 아마 더 많을 것 같고요. 또 이 제도가 약간 이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세수가 결정적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종부세를 걷어서 집값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왜냐하면 종부세를 강화하고 있을 때 오히려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좀 이상하게 종부세는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 부동산의 시장은 여러 요인들이 작동하는데 당시에는 종부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보다 오른 힘이 더 셌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적절할 것 같고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부세가 많이 올랐을 때 세수에서 한 1.5% 전체 세수에서 그리고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한 1조, 2조 원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한 0.67%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다시 1% 이내로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세수입을 차지하는 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의 정당, 특히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왔다 갔다 해서 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 논란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그 세심한 그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결함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함들을 이 기회에 한번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그러니까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얘기부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보유세, 종부세 포함해서 재산세가 있죠. 그걸 네.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 체계에서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과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있어요. 또 소득에 대한 예. 세금이 있고 세 가지 정도가 그렇죠. 있죠. 예. 근데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물론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냐 소득세냐 그러니까 그런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근데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의 국제 비교를 보면은 한국은 낮은 편이에요. 이건 뭐 명백하게 낮은 편이에요. 한국은 OECD 기준에서 그 보유세의 세부담이 그 한 미국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 3분의 1보다 이하인 수준, OECD 평균에 비해서도 한 절반 아래의 수준 되는 정도로 보유세 부담은 낮은 편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거래세의 비중은 다른 나라보다 좀 높은 편인데 그거는 한국은 부동산 거래가 좀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거래세율도 낮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보유세라는 수단 자체가 그 완전히 이제 그 불필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종부세 같은 것들을 아예 폐지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한번 질문한다면은 부동산을 다루는 정책수단이라는 게 사실 몇 가지 없거든요. 우리 따지고 보면은 부동산 다루는 정책수단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제가 있고요. 하나는 금융이 있고요. 하나는 공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도 잘 따져보면은 그다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 같은 경우에는 공급할 만한 택지를 만들어야 돼요. 택지를 어렵게 만들어도 그 지역에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시차가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10년대에 입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거 언제 발표했냐면 2005년도에 발표했어요. 예, 참여정부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융의 경우에는 결국 참여정부 때는 금융 가지고 부동산 잡았거든요. 마지막에 DTI 도입해서 잡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왜 작동 안 했냐. 이미 DTI랑 그 LTV를 다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다 적용했는데도 더 강화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거였고 더 강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또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놓친 부분은 전세금융이었어요. 전세금융을 놓쳤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유동성을 잡지 못했는데 아무튼 부동산 금융도 이미 쓸 만큼 썼어요. 아주 주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그렇다면은 저는 이 세 가지 그 정책 수단을 지금은 균형되게 사용할 때지 이 셋 중에 하나를 포기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보유세는 언제 써야 되느냐. 보유세는 막 시장이 뜨거운 물이 막 올랐을 때, 막 가열됐을 때 부동산 보유세를 쓰면은 사실 그때는 효과는 없고 오히려 반대 역풍만 더 세게 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가라앉았기 때문에 지금 써야 된다는 그런 가라앉을 때는 쓸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네. 그런데 네.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수준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선진국 OECD 평균 기준으로 그 부동산 보유세의 비율은 가액 기준으로 봤을 때 0.5% 정도예요. 그렇다면 20억 기준으로 했을 때 1%가 2천만 원이고 0.5%는 1천만 원이잖아요. 예. 이미 부동산의 가격이 그 나라 사람들의 소득 수준의 10배, 15배 이상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는 보유세를 부과하기가, 보유세를 강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비싸져서. 예,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한국은 보유세라는 정책 수단을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기가 조세에 대한 저항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런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좀 그런 상황이고 네. 오히려 이제 좀 낮추는 방향으로 정치적 압력은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근데 사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민주당 대표로서 몇 가지 이제 좀 놀라운 제안을 했었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을 그냥 다 받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저출생부 같은 것도 그래요. 저출생부도 사실 좀 반대할 수도 있는데 정부 조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반대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그게 좀 협상력 높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찬성한다고 전향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프레지덴셜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프레지덴셜 대통령 같아 보인다.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네.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종부세도 일종의 집권 플랜이라고 할까요? 꼭 플랜까지 아니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어떤 영역에서 내가 이 선거 다음 대선을 치르겠다는 걸 보여주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행정을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거의 동의해요. 동의하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주당 계열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됐다라는 거하고 또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지금부터 이제 보여줘야 된다. 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저는 종부세 폐지론자고요. 뭐 네. 이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폐지론자. 예, 아 저는, 그러면 이거 정리 예. 한번 하죠. 유영준 대표님은
강화론자입니까? 보유세는 강화론자이지만 종부세는 좀 더 스마트한 세제로 바꿔야 된다. 손을 좀 봐야 되고. 스마트한 세제로 좀 복잡한데. 네. 복잡하지만 어쨌든 존치론자에 가까운 존치론자입니다. 거죠. 네. 존치론자. 저는 폐지론자고요. 네. 저는 먼저 이해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종부세를 내본 적이 없고요. 앞으로 살면서도 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33년 된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마 그 살면서 낼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이해관계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서 재개발이 그렇게까지 재개발이 가까워지고 있는 아니에요. 우리 동네 그런 동네가 아니야. 우리 동네 그런 동네가 아니고 제가 네, 그러니까 네, 제 이해관계 말씀이에요. 때문이 아니라 왜 폐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적. 최근에 이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원장 그분이 이제 부원장이죠. 지금은 부원장 그리고 이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이라서 이제 이분이 이런저런 칼럼을 썼는데 경향신문의 칼럼을 쓴 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종부세 폐지 공론화 고민정 의원이 옳다. 뭐 저는 일부분은 동의하고 안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수는 고민하는데. 이게 처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나왔을 때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한번 징벌적으로 이거를 때려가지고 내가 이거를 한번 잡아보겠다. 집값을 세금으로 잡아보겠다라고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는 집값을 못 잡습니다. 그거는 역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세금을 세게 때려가지고 집값을 잡은 사례는 없어요.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거는 양적 이제 팽창 얼마나 이게 양적 완화가 됐느냐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얼마나 돈이 몰리느냐 이때가 다시 수축되느냐 이 큰 사이클 이거는 뭐 8년 동안 수축됐다가 4년 동안 급등하고 뭐 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12년 주기 뭐 15년 주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게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때 이제 급등한 거 해필이면 그때 이제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대 세금으로 잡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종부세가 이미 사람들한테 인식 자체가 이게 너무 과하고 징벌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세금이 얼마가 됐든 사람들은 이미 이거를 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억울해하고요. 조세 저항이 너무 강합니다. 조세 저항이 너무나 강해서 심지어는 10만 원을 내더라도 종부세라고 하면은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나한테 나오기 시작해서 내가 징벌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을 하고 하는 세금을 그대로 둬야 되나? 이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종부세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종부세를 내는 집들이 너무 늘어났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통계가 잠깐만요. 예. 서울에서 한 10%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서울에서 이제 10% 되고요. 예를 들면은 주택분과 종부세 이제 토지는 빼고 2017년에 33만 명이 냈는데 2022년에 122만 명이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 뛰어서 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3.7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세액은 2017년에 4천억 원을 냈는데 2021년에 4조 1천억을 냈습니다. 10배가 뛰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는 사람은 4배 뛰고요. 하는 사람은 10배가 떴대요라는 거는 실제 사람들이 이게 내던 사람들이 더 내는 거는 2.5배 정도 더 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단순하게 좀 계산하자면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더 내고 덜 내고 뭐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를 징벌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집값이 지금은 이제 이 뭐 정체 상태지만은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과하다. 그러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의 초부자들만 물론 자산 상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이거를 내는 거는 맞지만은 또 하나는 자산과 소득의 불일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고령화되면서 그렇게 되는 고령화되면서 이거 집 한 채 있는 것밖에 없는데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가 계속 나오면은 종부세에 대한 저항감이 너무 세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종부세를 폐지를 하고 재산세랑 통합을 하는 게 맞다. 이게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는 게 맞고 너무 복잡해요. 종부세. 종부세가 왜냐하면 이 과세를 하는 기준이 3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 94억 원 초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되나? 그 세율이 0.5, 뭐 1.0, 1.4, 2.0, 2.7 이것도 이제 뭐 중과 세율이 또 있고 뭐 2주택자, 3주택자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재산세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3억 원 초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율이 단순하다. 세율이 단순해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두 개 정도 더 신설을 해가지고 누진세를 할지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은
태유를 적용을 해서 심플하게 하는 게 맞다. 지금 이명중 대표님 반박을 못 해가지고 뭐 들썩들썩하고 들썩들썩 이제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알았어. 정리를 해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내게 됐고 징벌적이라는 인식이 있고 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통합하자는 국민의힘 아니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랑 일치하는 부분은 재산세랑 통합하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랑 통합하자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통합하고 재산세만 남겨두자. 그러니까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얘기예요.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근데, 높이자는 건 아닌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2005년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세제를 설계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종부세를 만들자는 제안을 결사 반대할 거예요. 왜 반대하냐면은 우리나라는 보유세, 당신은 보유세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보유세는 재산세로 높여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를 떼어내가지고 족보 없는 세제를 만들어가지고 또 누더기 세제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또 갈등을 야기하고 또 이걸 편입됐던 사람이 편입이 별로 안 됐던 사람이 갑자기 편입되기 시작하니까 막 벌받는 느낌이고 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랑 똑같고. 다시. 사후적으로는 그런데 사후적으로는 네. 종부세는 그 작은 인구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데 저항이 큰데 재산세 그렇게 넓게 하면은 절대 시행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모두가 저항하니까. 그 일단 다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세금을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갈라지는데 저도 이제 그 최병천 씨가 쓴 글을 잘 읽어봤는데 상당히 그 이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왜 종부세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냐? 종부세를 올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데 종부세를 올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세율표도 가져왔잖아요. 세율표를 가져왔는데 세율표를 보면 그다지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종부세가 또 많이 올랐을까요? 공정시작가액 비율은 오히려 떨어뜨리거나 했어요. 예. 왜 많이 올랐을까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보유세라는 거는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 쓸 수는 없는 정책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책을 포기하면 안 되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경제학적인 논리, 막 이런 원리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그냥 미국이랑 한국의 차이만 보면 돼요. 미국은 대표적으로 보유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냥 맨하탄 같은데 집을 살려 그러면은 그 보유세를 몇 년 동안 낼 걸 다 감안하고 사요. 아무리 비싼 빌딩을 산다, 보유세 낼 거 다 감안하고 산다니까요.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이 혁신산업적으로 몰리잖아요. 예, 혁신산업적으로 몰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돈도 부동산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요 지난 10년을 따지고 봤을 때 만약에 과거 요즘 회기불 유행이잖아요. 10년 전으로 간다, 20년 전으로 간다. 나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판교에 돈, 집 사겠죠. 판교에 땅을 사든지. 특히 기업이 더 그래요, 기업이. 기업이 더 그렇죠. 기업이 땅 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어디서 왔냐면은 부동산만큼의 투자 수익률을 내는 그 어떤 그 사업적인 시도나 아니면 다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의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를 설정하는 것이고, 보유세는 뭐 경제학적 원리론 그렇습니다. 이 조세의 자본화 효과라 그러던데 처음에 이 자본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게 되는 세금 있잖아요. 그 세금을 감안해서 그 재화의 그 가치, 사용 가치가 이제 그 보유하는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조정할 때는 저는 보유세를 굉장히 잘못된 타이밍에 썼기 때문에 그 보유세를 특히 올리지도 않는데 올리는 것 같은 인상을 줬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책을 했냐면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제 기억이 2019년 10월쯤에 발표를 했어요. 당시 공시지가의 공시가율이 공시 가격의 그 현실화율이 한 60%대였는데 그거를 2030년까지 90%로 가겠다는 정책이었고 뭐 당장 그 해랑 그 다음 해를 막 급격하게 올리겠다는 정책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마치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2019년에서 20년에. 왜 그랬냐면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어떤 정책을 했냐면은 다주택자들에게 약간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종부세랑 재산세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1주택자에게는 세율 체계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가고 2, 3주택자들에게는 정말 말도 못하는 세율을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3주택자에게는 최대 5%, 6%.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세율이거든요. 집 가격에 5%, 6%를 1년에 부과한다는 거예요. 94억 원 초과 시에 그렇죠. 5%. 네. 100억짜리 집이면 너무, 5억을 내라. 네. 이렇게 된 거죠. 너무 심한 세율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두 가지 정책을 나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 대부분 보면은 좀 타이밍과 커뮤니케이션의 실기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진짜 부동산 정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냐면 2017년 정도쯤에 보유세를 강화하고 그리고 전세 금융을 잡았으면은 아무리 유동성이 활황인 장세에서도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급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나라도 보면 이렇게까지 급등하지 않았거든요. 또 다른 나라랑 한국을 좀 비교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게 한국은 수도권 1급 체제예요. 예. 한국의 PIR 지수.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의 지수 대비 지수라 그러죠. PIR 지수가 뭐 싱가포르, 홍콩, 뉴욕이랑 비슷하다. 그게 1년 동안 돈 벌어서 몇 년 만에 집을 사느냐. 네. 뭐 그것이 한국의 OECD 최고 수준인데 주요 도시만 비교해 봤을 때는 서울의 PIR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그 주장을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게 한국은 서울 말고는 유의미한 비교할 수 있는 도시 권역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다른 나라들은 유의미한 비교할 수 있는 도시 권역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안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PIR 지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들을 굉장히 타이밍에 맞고 유능하게 써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고 저는 종부세를 이렇게 좀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세제든 간에 이 세금을 새로 내게 되던가 아니면 갑자기 집값이 두 배, 세 배 늘었어도 세부담을 똑같이 두 배, 세 배로 혹은 종부세는 뭐 다주택 중과도 있기 때문에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한 네 배, 다섯 배가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세부담 상한제라는 게 적용되어 있고 1주택자에 한해서는 150%까지가 이제 상한인데 그거를 저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주장을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보유세제든 간에 세부담 상한은 그 110%?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10%나 15%의 상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신규로 이 세금을 낼 때에도 슬라이드 방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하실 때 생각난 게 두 분한테 제가 질문이 있는데 윤 대표님은 다 하나 여쭤볼게 말씀하시. 그러니까 미국이 보유세율 높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사실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진보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이 부동산 값이 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1년에 과표가 최대 2%까지만 올라요. 다시 말해서 샀는데 1억에 샀어. 그러면은 1억 200만 원만 까지만 과표를 올리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두 배로 오르더라도 가격이 다음에 두 배로 오르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징벌적이라는 느낌을 안 받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주택가격은 물론 올랐지만 주택가격 오른 건 똑같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더 올랐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사람들은 2%만 더 과표 그러니까 이런 이건 제가 먼저 있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산세의 목적과 그러니까 종부세 목적이 애시당초 출발할 때부터 다른 거잖아요. 종부세는 어쨌든 집값을 잡아보겠다. 그게 결과적으로 이게 징벌적으로 됐는데 저도 이제 우리 둘의 의견의 일치는 어쨌든 재산세랑 합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재산세는 구청이 걷어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가 걷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항이 약한 이유가 이거를 걷어가지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내가 꼭 정확하지 알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를 위해서 쓸 거다라는 기본적인 컨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종부세는 뭐냐면은 걷은 다음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거를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약간 홍길동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내 세금을 줘야 돼? 그렇죠. 약간 이제 물론 종부세 이제 국세죠. 예, 국세예요. 종부세는 국세고 재산세 지방세고. 지방세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조세 저항의 측면에서도 저는 지방세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미국 얘기가 되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재산세라는 거에 그 지방세라는 거에 컨셉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의 가격에 매기는 거고요. 미국은 내가 그 집을 샀을 때 가격에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오르더라도 거의 안 오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샀을 때 내가 이거를 10억 원에 샀으면은 이게 20억, 30억이 되더라도 10억 원에 대해서만 그 보유세를 1%나 2%를 내는 거예요. 그럼 뭐 10억에 1%면 1000만 원이거든요. 적은 돈은 아닌데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계속 오르지 않으니까
계획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관리할 수 있고 내 소득이 예를 들면 10만 달러 집에 뭐 10억짜리 집에 살면은 내가 연간 1억 원을 버니까 집세로 재산세로 1억 원을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거고 아니면은 이사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예. 캘리포니아는 그렇고 뉴욕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달라. 다 다른데, 조금씩 다른데. 네, 다 다른데 어쨌든 예. 기본적인 컨셉은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인 어쨌든 컨셉 살 때의 그 가격으로 내는 거라서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요 하나만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만약에 재산 세로 통합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살 때 가격으로 내는 게 맞다. 왜냐면은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관리, 그러니까 이 재산의 관리를 하고 이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제 걷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계속 오르는 가격으로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살 때 가격으로 계속 매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내가 이렇게 자.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딱 5분 남았거든요. 제작팀이 그 1시간 어떻게 토론하냐고 시간 남는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요 질문 드리고 요게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정리되는 방향으로 좀 갈게요. 시간 관계상 예. 말씀도 다 하시고 뭐냐면 다 좋은데 이거 자체 이 세제 자체 합리성은 항상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종부세 깎아주고 그런 다음에 금투세 폐지하고 상속세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감세 불을 지르는 거냐. 그럼 저는 나라가 망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합리성을 다 따지면서 하나하나의 저항을 다 해결하다가 재정은 파탄이 난다. 10년 뒤, 20년 뒤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형준 네, 민영규 대표님. 일단 네. 그 저도 이제 같은 생각으로 혹시 오인될까봐 이건 분명히 하고 싶은데 일단 재산세는 지방세고 그리고 종부세는 국세 아까 이제 중요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는 국세이고 전액 지방으로 이전되는 이제 그 부동산 교부금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라면은 사실 지금 뭐 지방세 조정 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방에서 거두는 부가가치세라든지 많은 세금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같이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처럼 지방 간의 이제 격차가 심한 나라에서는 그 세 조정을 갖다가 원활하게 해주는 게 원래 조세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재산세 조정을 지방세 조정을 일부 종부세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항목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라는 항목을 통해서 이제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세가 낫다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리고 저는 2006년으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재산세 체제로 통합했을 때 궁극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도 스마트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맞다는 것인데 정치권의 논쟁을 보면 보통 그렇게 근본적인 논쟁이 이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 종부세를 폐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것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앞으로 3년 뒤에 대선의 필승 전략 중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부양이 아닐까 싶어요. 예. 부동산 시장이 부양되면 결국에는 다시 이 종부세로 인한 그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재집권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재집권 전략이겠죠. 근데 어느 정부가 집권을 하든 이 종부세라는 정책 자체가 그 어떤 특정 정당의 집권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정말 그 우리가 어떤 사회로 가야 하느냐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졌던 것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은 졌지만 그래도 세제에 의해서는 많이 대폭 후퇴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했었던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라는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가치가 있냐면은 지금 아까 이제 15억 정도 되는 1주택자들에게 이제 종부세에 대한 그 굉장히 저항이 심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물론 15억 정도 되는 주택만 기준으로 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아까 33년대 24평 아파트라고 했지만 33년대 24평의 아파트의 가격도 절대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별로 안 합니다. 예, 절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절대 만만치 않을 진짜 거예요. 진짜 싸요. 내가 말을 예. 못 하겠다. 내가 진짜 너무 싸서.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의 입장이지만 이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집값과 집값의 변동의 차이가 너무 크고 그리고 많은 자원들이 그런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은 더 이상 내가 노동에서 번 소득으로는 살 수 없는 지경, 혹은 이제 상속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여러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 지역의 출산율을 이제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은,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지역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지역은 집값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만큼 그 출생률, 학교 출산율은 더 역으로 이렇게 더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연구도 사실 그런 연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가 어떤 자본을 투자했을 때 그 자본에 대한 수익률, 수익률 생각했을 때 부동산만한 투자 수익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봤을 때는 보유세의 수준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는 사회여야 한다라는 것인데 보유세를 그렇다고 징벌적으로 막 3배, 4배, 5배 이렇게 때리고 원래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막 몇 천만 원 내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내던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내던 사람들도 제가 아까 그 얘기했듯이 10% 정도로 상한선을 10% 정도로 묶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주택자의 종부세 특히 뭐 60대 이상 뭐 아니면 5년 이상 장기 보유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높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10% 정도 그 증가하면은 1년에 한 2, 30만 원 오른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그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할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쨌든 뭐 가치관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회 말고 좀 땀 흘려서 돈 버는 사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상징적인 세제 아니냐. 이렇게 테크니컬하게는 뭐 국세로 남겨두는 것도 지역 간 대분이 되고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게 효과가 해주셨어요.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종부세를 그걸로 어떻게 무슨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전에 왜 이게 우리가 이게 종부세 저항이 세냐면은 소득은 없는데 자산만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좀 저항이 세댔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구입한 시점으로 이거를 재산세로 통합해서 매기면은 그분들은 다 빠져요.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든 뭐 아니면은 아예 그 세표 과세 그 구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세율을 낮추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재산세는 지금 3억 원 초과만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집값을 봤을 때 너무 촘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두 개 정도 구간은 더 만들고 약간의 누진적이긴 하지만은 지금 종부세처럼 뭐 8개 구간, 9개 구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마다 다 누진세 매기고 이런 방식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는 그 재정 파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세 이렇게 막 종부세를 이거를 없앤다고 해서 재산세 통합을 하면은 조금 더 뭐 약간은 없어지겠지만 이게 재정에 파탄 낼 정도로 뭐 한 1조 2조 원 정도 누수가 생길 거고요. 다른 거 올리면 됩니다. 제가 보기 이거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지금 이 상황에 있었던. 예. 아, 지금 오늘 70분 토론 안 끝나는데 입장 차이는 명확한 것 같고 쟁점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요거는 의견 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 이게 차기 대선 구도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딱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조국혁신당 진보 민주당 중도 지향 국민의힘 보수 유지 이렇게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종부세라는 맞아요. 키워드를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은 최소한 이걸로 가지고 손해는 보지 말자 정도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봐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전에 제가 지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서울은 특히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일치해 문제인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해는 보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또 반대하는 여론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스탠스를 그냥 어정쩡하게 지금은 취하는 게 맞겠다. 나중에 전략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종부세 뭐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확대됐다고 인지된 가운데서도 총선도 이기고 대선 졌지만 그 다음에 또 총선 또 이기고 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하나 말씀은 만약에 이걸 그 지방세로 옮겨버리면요, 재산세로 옮겨버리면은 이거가 중앙가 지자체 선거에 지방 선거의 쟁점이 되는 거지 중앙 정부의 쟁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전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윤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논의하면 근데 그 가치가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아 저는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정치권에선 진보 보수의 문제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교훈을 얻었으면 세제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구매 가격 기준으로 하는 거, 구매 가격 기준으로 하되 그 매년 오르는 비율을 이제 제한하는 것 이렇게 가면은 보유세의 실질적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고 수용성이 대단히 높아지거든요. 마찬가지로 금투세도 마찬가지예요. 금투세도 저는 여야 합의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합의였지만 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것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세수 저항이 없는 세금이 있어요. 뭐냐면은
증권거래세가 계속 저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항이 없을까 잘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도 재산세도 우리가 조금 더 저항이 없으면서도 장기적인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면서도 충분히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세 방안들을 좀 이제부터 좀 차분하게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자기가 돈 생길 때 내는 거는 좀 저항이 덜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야 되면 저항이 크고 그래서 보유세가 항상 불리하긴 하죠. 근데 하죠. 나는 종부세는 이미 망했어. 그 이미지가 망했기 때문에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던진 질문이 있는데 난 사실 이게 궁금해서 정책적 토론도 좋은데 진짜 삼자구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수 중도 진보에 지금 종부세를 둘러싸고 삼자구도가 형성됐잖아요. 사자구도 될 겁니다. 사자구도. 예, 이준석이 나올 거니까. 아, 예. 거기는 이런 종부세 이슈를 딱 놓고 보면 이념적으로 어디에 있어? 이념적으로 종부세를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이준석은. 아, 이거 자체를 피할 수가 있나? 예, 뭐 언급 안 하면 되죠. 예. 뭐 특별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게 뭔가 거기 전선을 종부세로 만들어서 딱히 이득 볼 게 없기 때문에 이준석은. 예. 발언 안 했어요? 이번에?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부세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데 그냥 국힘 쪽에 좀 더 가까울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민주당 스펙트럼이 좀 넓거든요. 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지역구의 집값과 또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자구도다. 제가 사자구도다. 종부세를 놓고 보면 삼국지지만 대선은 사자구도. 중요한 정책 쟁점이 될 것도 같은데 미리 깔아놓은 거죠 민주당에서. 그렇죠. 이게 운신의 폭을 넓혀놓은 거예요. 그런 것 같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긴 시간인데 너무 열띠게 토론을 했어요. 근데 오늘 발견한 거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는데요. 종부세 어떤 가치를 특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 실제로 정책적으로 구현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라는 데는 두 분 다 동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좀 개정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감세하다 보면 재정 파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아직은 토론을 못했고 다음에 하죠. 좀 더 어디서 더 걷고 네, 어디서 깎아줄지를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정책이 경제다 시간 김준일 평론가하고 윤형중 대표님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점심 12시 30분에 진행하는데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월요일 12시 반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라이브 꼭 접속해 주시고요. 오늘 저는 김평론가님 그리고 윤 대표님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